잠금 설정, 해제 가이드. 잠금 설정, 해제는 의도하지 않은 조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작 부 터치 기능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입니다. 잠금 기능은 잠금 터치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터치 버튼 왼쪽에 붉은 표시등과 함께 설정됩니다. 잠금 터치 버튼 왼쪽 붉은 표시등은 5초간 점등된 후 꺼지며 잠금 기능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제품 조작부의 터치 버튼을 아무거나 다시 누르면 다시 5초간 점등이 된 후 꺼집니다. 잠금 기능 해제 방법은 잠금 터치 버튼을 3초 이상 한 번 더 누르면 붉은 표시등이 사라지고 잠금 기능이 해제됩니다. 또한 전원 코드를 뽑았다가 약 3초 후 다시 꽂았을 시에도 잠금 기능은 해제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